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엔터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4, 5월에 조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업황이 어떻습니까? 네, 4, 5월 달에 미디어 엔터 쪽 차익 실현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크게 네 가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BTS 군입대 이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블랙핑크 컴백 시기가 좀 지연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SM이 매각이 생각보다 계속 좀 지연된 맞아요. 부분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넷플릭스가 1분기 어닝 쇼크 후 한국 콘텐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CJ가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서 엔데버란 미국 그 제작사를 인수했는데 그 부분이 실적의 상당 부분 손실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 엔터 쪽에서 칸 영화제 한국 작품 감독이랑 다 남우주연상 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로 두 개 부분 수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영화 제작 쪽으로 좀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개봉한 범죄도시가 600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행몰이하고 있어서 영화 이 제작 관련돼서는 다시금 한번 좀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영화주 특히 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그룹 차원에서 미래 분야 스타일에 20조 넘게 투자했는데 20조 중에 절반 넘게 한 12조를 이 컨텐츠 제작 그리고 뭐 식품 쪽에 투자를 하면 웰메이드 컨텐츠 제작 역량이 뛰어난 중견 제작사들의 좀 그 뭐냐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엔터 쪽이 역시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이 실적이 일단 가장 좋고요.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대거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콘서트의 가격도 올라가고 콘서트 이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최초로 K-POP 콘서트 티켓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한 2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원래 9만 원 정도인데요. 티켓 가격이. 44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배 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티켓값이. 그리고 180개국에서 6만 5천 명 팬들이 와서 엄청 성황리에 이제 그 유럽 최초로 최대 K-POP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는데 아마 유럽 쪽, 그러니까 비아시아권으로 음반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 아시아 지금 하고 중동까지 진출 예상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콘서트 제일 핵심은 미국, 일본인데요. 미국, 일본에서 2017년에 5.3% 정도 수준에서 2021년 작년에는 한 18%, 올해는 20% 넘게 아시아권에서 비아시아권으로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트와이스가 9회 평균 2만 정도 모객했고요. 그리고 네, 트와이스 외에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아레나 한 12회 미국에서 공연을 예상하고 있고 세븐틴 또한 아레나에서 12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어서 그 최근에 1세대, 2회, 2, 3세대 등반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신인들이 엄청나게 앨범 수익력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6개월도 안 된 4세대 아티스트까지 수익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올해 4월까지 4개월 동안 누적 음반 판매는 약 2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들어보면 누구지 하는 음반 판매, 그러니까 엔터 이 관련된 신인 아티스트도 40만 장씩 팔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네. 뭐 워낙 많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보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방탄소년 외에도 그 밑단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TXT,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르세라핌, 네,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이 뭐 앨범 나오면 보이그룹은 평균 120만 장씩 팔고요. 평균입니다. 그리고 걸그룹 같은 경우 평균 40만 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뷔 6개월이 채 안 된 신인 걸그룹이 평균 30만 장 팔고 있어서 이 실적 컨센서스 음반 판매랑 실적 수정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음악 트렌드를 주도하는 Z세대가 계속 이 유튜브 관련된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의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그게 팬덤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대로 입덕한 다음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그 티켓 구매한 걸로 코어 팬덤이 돼서 옛날 음반까지 사주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반 쪽,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나오는 음반 쪽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넷플릭스 쪽 드라마는 1분기에 가입자가 감소해서 2분기까지도 부정적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온 겁니다. 2분기는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하지만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입자 수가 109만 명까지 순증했고요. 글로벌 전체로 한국 투자 규모가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8,500억 이상 넷플릭스에서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스타 작가, 우리나라 스타 작가 작품은 마진을 30% 이상 확보한 상태로 할 것이다. 그래서 6월 달에 뭐 종이의 집이라든지 9월 달에 수리남, 12월 달에 뭐 카지노 멘탈리스트는 다수 텐트폴, 100억 이상 투자가 가능한 작품들이 여전히 나와 있고요. OTT는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다양한 OTT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후속작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엔터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역시 JYP인데 그냥 지배구조가 계속 제일 깨끗하고요. 한우물 딱 팔고 있거든요. 뭐 SM 같은 경우는 그 이수만 회장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YG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연류가 이슈 문제가 있어서, JYP 같은 경우는 매출액 꾸준히 성장합니다. 56% 성장해서 올해 3천억 매출 달성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익도 53% 증가해서 약 900억 가까이, 매출 3천억에 영업이 900억이면 이익률 한 30%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증권사에서 뭐 1,000억 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억까지 예상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18% 빠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조정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PER로 봐도 26배 정도 수준이라서 지금 그 하이브가 한 35배 정도 받고 있고요. YG가 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26배. 근데 YG보다 훨씬 이 프리미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핵심은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회당 2.2만 명 콘서트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3월 발매 미니 6집 앨범이 벌써 170만 장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신인 걸그룹 엔믹스 또한 50만 장. 그래서 앨범 판매가 상당하다.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 일본, 중국 현지 아이돌 육성에서 2023년에만 4개 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엔터주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가장 탄탄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출연료, 그다음에 굿즈 상품, 라이센싱 이런 기타 부가 사업도 계속적으로 2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업이 가장 잘하고 탄탄한 JYP를 엔터주 탑픽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간은 다시 사고 있고요. 팔다가 사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순매수가 돌아오는 시점은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추세가 좀 유지되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관련된 콘서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모멘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서 짚고 왔고, 그다음에 대표님께서는 일단 JYP 엔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반등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